자, 벡터 펑션을 배웠고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편도 함수, 그레디언트, 편도 함수와 그레디언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재 여기에 다 풀 디테일로 있고 그 문제 풀이와 문제는 여기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Y를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두 변수라고 하고 G를 제3의 변수라고 할 때 XY 값이 각각 정해지면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G 값이 정해질 때 G를 두 변수 XY의 함수라 하고 G equal F of XY로 표시하죠. 같은 방식으로 변수가 두 개 이상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또 N 개 있는 함수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F G equal F of X1, X2, X3, X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2변수 이상의 함수를 일반적으로 다변수 함수, multivariable function이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는 주로 2변수 함수만을 취급하는데 여기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multivariable function으로 확장됩니다. 공간에서 xy 및 g equal f of xy를 좌표라는 점을 생각하고 x와 y를 이제 변화시키면 이제 그 g가 하나의 곡면을 나타내는데 이 곡면을 함수 g equal f of xy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게 이제 2변수 함수의 한 예입니다. 자, 2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데리버티브를 구할 때 x에 대한 데리버티브, y에 대한 데리버티브로 구분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정의합니다. g equal f of xy가 x와 y라는 두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라고 할 때 f의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 편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y는 그대로 두고 요 x에 대해서만 우리가 도함수 정의를 그대로 써서 h가 0으로 갈 때 f of x plus hy minus f of xy를 h로 나눠진 요 리미트 값을 우리가 fx of xy 또는 gx 또는 라운드 f 라운드 x 또는 라운드 g 라운드 x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f의 x에 대한 편도 함수. 같은 방식으로 f의 y에 대한 편도 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x는 상수와 같이 그대로 놔두고 저기 y만 y에 대해서만 그 변화율을 줘서 리미트를 구해주고 그걸 fy of xy 또는 gy 또는 round f of round y 또는 round g of round y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f의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g of f of xy는 아까 봤듯이 이제 곡면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곡면의 임의의 한 점 p를 지나고 xg 평면과 평행인 평면으로 곡면을 자르면 그러면 하나의 곡선을 얻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곡선을 얻게 되는데 이 한 점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 그 G 좌표는 X에 따라 변하지만 Y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점 P에서의 곡선 APB 여기서 APB 이런 식으로 요 APB H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X에 관한 G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점 P에서 CPD 여기서 CPD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APB 이건 CPB 이렇게 이런 곡선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에서 y에 대한 g의 변화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도 요 x 축에 대한 변화율과 또 y 축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래서 요 라운드 g 라운드 x at x equal x1 y equal y1을 fx of x1 y1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여기서는 탄젠트 알파가 되고 그것은 P에서의 요 P점에서의 APB라는 요 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운드 G over 라운드 Y at X equal X1, Y equal Y1 요 점이죠. 여기서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 요거는 P점에서 요 CPD라는 곡선의 기울기 여기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기울기가 요 P점에서 요런 APB의 기울기 또 CPD의 기울기 두 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G equal F of XY의 평면 Y equal Y1 이 교선의 점 P에서의 기울기 여기서는
g equal f of xy의 평면 x equal x1, 요 평면이죠. 여기 교선, 이게 CPD가 되죠. 요거에,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수 f of x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y에 관한 편도 함수, partial derivative를 구하라. 그러면 변수를 주고 함수를 24xy-7x제곱 y제곱을 정의해서 요 함수의 x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또 요 함수의 y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각각 구해서 프린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14xy제곱 플러스 24y로 또 y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는 -14x제곱 y 플러스 24x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편도 함수는 요 명령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g equal f of x의 편도 함수는 일반적으로 x와 y의 함수가 되므로 이것을 다시 편미분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 기호를 사용하면 요 라운드 g over 라운드 x를 또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죠. 요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x에 대해서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걸 표시할 때 라운드 스퀘어 g over 라운드 x 스퀘어로 표시하고 또는 gxx로 표시합니다. 또 라운드 스퀘어 f over 라운드 x 스퀘어로 표시하고 fxx over xy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g를 x로에 대한 도함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또 x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한 번 더 구한 걸 fxx xy로 표시할 수 있고 같은 식으로 먼저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 편도 함수를 구하고 그거에 그 함수를 에 대한 g에 대한 그 편도 함수를 구하면 그러면 이렇게 라운드 g f of 라운드 x 라운드 y로 표시할 수 있고 g를 먼저 g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고 그래서 f y x x y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 x에 대해서 먼저 편도함수를 구해서 또 그것을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하면 f x 먼저 그 다음 y 나중 해서 편도함수를 이렇게 표시하고 또 y에 대해서 g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서 그것에 또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한 것은 라운드 스퀘어 f의 라운드 y 스퀘어가 돼서 이게 f의 y에 대한 또 그 다음 또 y에 대한 편도함수를 구해서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2개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컨 오더 파셜 데리버티브 이게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이 변수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편도함수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n개 편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 n개 편도함수도 같은 식으로 n제곱개 2차 두 변수일 땐 2의 스퀘어 2개 n개 변수일 땐 n 스퀘어개만큼의 편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운 요 편도함수들이 앞에서 앞으로 배울 헤시안 행렬에서 활용됩니다. 2개 편도함수뿐만 아니라 n개 편도함수도 자 그래서 f of xy와 f of yx가 모두 존재하고 둘 다 연속이면 f of xy하고 f of yx는 언제나 같다는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모두 연속이면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할 때도 값이 같다는 것이죠. 이 정리는 모든 곡의 편도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이 책에서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즉 파셜 데리버티브, 세컨 오더 파셜 데리버티브들이 존재하고 모두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런 함수 g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핵시한 행렬이 이제 시메트릭 행렬이 돼서 앞에 선형대 수학에서 배운 내용들의 지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 of xy가 이거의 세컨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 네 개를 모두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정의해주고 sin x-y plus exponential -xy를 정의해주고 f에 대해서 x에 대한 세컨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라. 또 f에 대한 f의 y에 대한 세컨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라. 또 두 번째로 f를 x에 대해서 파셜 디리버티브 구하고 그것을 또 y에 대해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라. 또 f를 y에 대한 f의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그것을 x의 g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하라. 세컨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해라. 그래서 그것을 프린트를 fxx, fyy, fxy, fyx로 프린트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fxx 구하고 fyy가 구해지고 fxy
또 FYX가 구해지는데 보시다시피 둘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둘 다 연속 함수 FXY와 FYX가 존재하고 또 연속이므로 이 둘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 구할 수 있죠. 같은 식으로 이제 곡의 편도 함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미적분학에서 체인 룰, 연쇄 법칙은 합성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공식인데 이 공식이 마치 사슬이 이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연쇄 법칙을 적분에 거꾸로 적용한 것이 바로 치환 적분과 이 체인 룰과 서로 인버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체인 룰. 자, g equal f of xy가 xy에 관해서 편미분 가능이면, 그리고 또 편도 함수가 연속이고, 그리고 xy가 또 다른 변수 t에 미분 가능인 함수이면 g는 t에 관해서 미분 가능이고 그 값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라운드 g, 라운드 t는 먼저 라운드 g over 라운드 x 곱하기 라운드 dx dt 다음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y 해주고 dy over dt를 구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g가 f of xy이고 y가 g of x일 경우에는 이렇게 연계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체인 룰에서는 바로 dg dx는 라운드 g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g over 라운드 i 곱하기 dy dx로 구해질 수 있다. 그리고 g equal f of xy가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가지면서 x가 pi of uv 또 y가 푸시 of uv로 주어져서 이것이 각각 편미분 가능하면 라운드 g 라운드 u는 다음과 같이 체인 룰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체인 룰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 이미 배웠을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체인 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래서 g가 x제곱 y고 x가 u스퀘어 플러스 v스퀘어고 y는 2uv일 때 라운드 g 라운드 u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x를 정의하고 그 다음 y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g를 정의해서 x, y, g를 정의해서 그래서 dg over du를 구해서 심플리파이하고 또 dg over dy를 구해서 심플리파이하면 dg over du가 또 dg over dy를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할 때 체인룰을 사용해서 그대로 주어진 공식대로 코드를 만들어 사용하시면 바로 파셜 디리버티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도함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또 그레디언트, 그리고 헤시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u를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라고 하고 그러면 점 AB에서 U 방향으로의 F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F의 U 방향으로의 디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요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F의 여기 A 플러스 TU1, B 플러스 TU2, 마이너스 F of AB over T로 해서 T를 0으로 보낼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여기서는 양쪽에 다 U1, U2를 주어서 우리의 도함수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죠. 자, U가 예를 들어서 0, 1일 때 유니트 벡터죠. 그때는 우리가 바로 DU of AB는 FX of AB하고 똑같아지고 V가 만약 0, 1이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에 대한 F의 데리버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였죠. 앞에 보면 파셜 디리버티브가. 그러니까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그게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갬마 오브 t가 점 AB를 지나고 U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면 그러면 갬마 오브 t는 요 AB점을 지나고 요것과 평행하니까 t 곱하기 요 U 벡터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벡터 방정식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DU f of ab는 directional derivative는 요 f of gamma of t를
t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게 t가 0일 때 그때 요 식이 바로 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AB 점에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AB 점에서 더 이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 f of xy의 그레디언트에는 f의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인데 그레디언트 이렇게 구합니다. 쉽게 그레디언트는 라운드 f 라운드 x를 first component로 또 라운드 f 라운드 y를 second component로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벡터가 됩니다. 이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2차원 벡터가 되고 n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의 변수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들을 컴포넌트로 하는 n차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로부터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그레디언트의 시각적 의미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가 그리는 그런 그 요 데리버티브들이 이렇게 각각의 방향으로 x축, y축, z축으로 각각 나타내는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접성 벡터 시키는 벡터가 되는 거죠. 다음 f of xy의 헤시안을 정의합니다. 헤시안은 f의 2개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가는 행렬로 이 헤시안 행렬은 다음과 같이 2변수 함수의 헤시안 행렬은 이렇게 2x2 행렬로 fxx가 1,1 성분이고 fyy가 2,2 성분이고 fxy가 1,2 성분이고 fy2가 2,1 성분인 이런 행렬입니다. f의 2개 편도함수가 연속인 경우에는 fxy 이고 fyx이므로 이게 대칭 행렬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f의 그레디언트 n차원 벡터와 헤시안 n by n 행렬이 정의가 됩니다. 요 n변수 함수 f of x1에서 xn에 대해서 f의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구하면 이게 요 그레디언트 f of x1의 그레디언트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러면 요 f of x1에서 xn의 그레디언트로 확장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고 또 f of 이걸 아주 고쳐주죠. 예, 그래서 요 함수 뭐 요 멀티베리얼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델타 of 그레디언트 of f는 델타 of 요 펑션이 되고 요 함수의 f의 x1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 f의 x2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 쭉 해서 f의 n에 대한 xn에 대한 파셜 드리버티브를 컴포넌트로 하는 n차원 벡터가 되고 헤시안은 f 라운드 스퀘어 f의 x1 라운드 x 라운드 x1 여기에 라운드 다 위는 다 두 번씩 드리버티브 하니까 똑같고 처음에 x1 라운드 x1 곱하기 라운드 x2 따따따 해서 라운드 x1 마지막에 라운드 xn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컬 로우를 구하고 두 번째 측은 라운드 f 라운드 x1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 x1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 같은 식으로 라운드 스퀘어 f 오버 라운드 x2 라운드 xn으로 해서 이렇게 n by n 행렬, 헤시안 행렬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레디언트와 헤시안을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F가 점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U가 단위 벡터라고 하면 DU F of AB,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F X of AB에다가 요 U1 컴포넌트를 곱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를 fy of x와 ab에다가 u2 컴포넌트를 곱해주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레디언트 of fab에다가 요 u를 내적을 inner product를 구한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걸 구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단위 벡터를 구해서 그거에 inner product를 구하면 그러면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점 1, 2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앵글이 6분의 파인 단위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할 때 여기 유니트 벡터입니다. 크기를 구해보시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거 1이니까요. 자, 그 다음 함수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것의 방향도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f of x, y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뭐를 구하라는 소리냐면 f of 1, 2 점에서 즉 f of 1, 2에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du를 구하라는 소리고 그것은 식으로 구하면 요죠. 요 파셜 데리버티브 요 점에서 이 1, 2 점에서의 파셜 데리버티브에다가 u1 요거죠. 코사인 6분의 파이. 그 다음 1, 2 점에서의 y, f의 y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에다가 u2, 즉 sin 파이 오브 6를 곱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그레디언트 오브 f at 1, 2에다가 하고 요 u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1, 2를 집어넣어준 값에다가 요 u1, u2를 집어넣어준 즉 요걸 각각 구해서 내적을 바로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즉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f of x, y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u를 정의해 준 다음에 f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라고 명령을 주면 f 주고 딱 그레디언트 가로를 주면 바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지게 되고 그 그레디언트하고 u 벡터하고의 dot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을 명령을 그대로 구하면 쉽게 1, 2 점에서의 f의 u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명령어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복잡한 경우도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조진 함수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질, 내적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을 알 수 있는데 f of f의 ab 점에서의 u 방향으로의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야, 요거 근데 요게 바로 요것은 요것은 요 그레디언트에 하고 그 요 요게 이제 각각의 벡터니까요. 두 개 벡터니까 그 uv 벡터는 다음과 같이 u의 크기, u의 노름, v의 노름 하고 코사인 세타 하고 요런 관계식을 맺고 있으니까 요걸 풀었으면 다 요렇게 관계식이 맺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가 단위 벡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타가 이제 앵글이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의 그레디언트와 u 벡터의 앵글이니까 그때 f의 그레디언트 방향의 점 ab에서 f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게 그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고 음의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델타 f of ab 방향이 점 ab에서 f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방향이 되므로 이런 요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요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메소드 요 경사 하강법의 키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요 노테이션을 이게 노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 얻어진 요 음의 그레디언트 요 방향 요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요 경사 하강법의 키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다음 다변수 함수 f에 대한 테일러 정리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한 점 x 제로 근방에서 f의 선형 근사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 또는 2차 근사식 쿼드러틱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제 구성하는데 사용되는데 여기 이제 다변수 함수죠. 다변수 함수의 경우. 다변수 함수의 경우 f가 연속인 편도 함수를 가지면 적당한 t가 존재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x도 n차원 벡터고 d도 n차원 벡터입니다. f of x plus t는 f of x plus gradient of x gradient of f of x plus t d의 transpose 곱하기 벡터 d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만약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가지면 적당한 t 0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게 편담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2차 항까지 갖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쿼드라틱 폼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x0점 근방에서 f의 선형 근다식은 벡터 형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f of x는 f of x0 플러스 gradient of f of x0의 transpose에다가 요 벡터 x 마크 x 마이너스의 차를 곱해 줘서 구해지고
x0 근방에서의 f의 2차 근사식은 다음과 같이 f 의 x0 플러스 요 first term, 그 second order term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형식을 배웠던 것이죠. 2장 3절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멀티베리어블 펑션에서의 이제 극값들 여기서의 그 도함수 또 세컨드 데리버티브 또 서드 데리버티브 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등등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절에서 극대 극소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